오늘 우리가 같이 그 읽을 범위 또 이 바이블 타임 오늘 월요일 묵상할 말씀의 범위는 79편에서 83편.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인데요. 이 아삽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전에 찬양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국가적인 이 대재앙, 이 환난 가운데 가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우리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뭐 물질이 부족한 것, 또 육체적인 또 어려움 이런 것도 고통이겠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런 일이 우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과거처럼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79편은 바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30년 동안, 아니 30년이 아니고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집니다. 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결국은 BC 586년에 결국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재산에 묶여 잡혀가고 결국 모든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되던 그날, 그날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묻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2절로 3절 보면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 그리고 결국 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 그래서 하나님 좀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5절로 7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해 달라고 8절로 9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제 이 이방인들을 잔혹하게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파멸케 하고 있는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12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 결국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지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근데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열방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갖는 자세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바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의 양떼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위기에 빠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가 위기에 빠진 양떼를 보고 급히 와서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7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은혜를 놓친다면요, 정말 회복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은 꼭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징계를 했을 때 아프잖아요. 이것이 회복되기까지 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눈물의 그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야 회복이 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지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냥 환경에 급히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포도나무 같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14절로 15절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돌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1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로 3절 보면 이 하나님 성전에 나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6절로 7절 보면 어떤 하나님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었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이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분이란.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9절로 10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것에 대한 이 거절당하심, 이 거절당하심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이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만이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한다. 그냥 막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아삽은 이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주님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가면 반드시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14절로 15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이게 계속 반복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82편 이 재판하는 자들의 공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너희는 신 이 신이라는 것은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재판하는 이 왕들 이 재판의 책임을 맡은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그 재판을 하냐 불의하게 잘못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왕과 관리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왕과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공의의 통치를 하라.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이 불의한 재판이 많을수록 국가적 기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혼란스럽고 어두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공의를 버린 이 왕과 관리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걸 말씀합니다. 자, 6절로 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의 심판장이신 주님이 이삐뚤어진 세상에 공의로 임하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 통치를 받는 나라가 복이에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불의와 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연방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고 또 사회 모든 중요한 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까 바르게 정치를 하고 재판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거예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져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위로부터 불법을 행할 때입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에 믿음을 가진 그런 신실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와 또 연방의원들을 위한 뽑는 선거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냥 정책이 휙휙 바뀌어지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워싱턴 DC까지 갔었어요. 그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막 기도했었습니다. 예? 또 그 5월 달에는 국가 기도회 날 때 그 국회의사당에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 달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까지 정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와 5대4로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법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진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한데 그런 동성 결혼하는 게 합법화되니까 막 서티피케이지 지금 뭐 엄청나게 동성애자들이 지금 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게이 클럽에서 더 막 이런 일들이 또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이번엔 지난번엔 신천지 이번에는 그런 게이클럽 이런 것들이요. 이게 사회에서 이슈화돼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저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셔서 이런 걸 통해서 정신 차리고 좀 다 깨닫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이런 시간 꼼짝도 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하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회개의 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성행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83편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2절 보면 이제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원수들, 그것은 주변 국가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로, 롯,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원수의 모습을 그림처럼 13절에 1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저들과 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높아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은혜 나눈 한 구절 말씀을 시편 81편 10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누가 받느냐고요? 결국은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받는 거고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열라 그러지 않냐시고 크게 열라 그랬어요. 크게 열라, 입을 한번 크게 열어봐요. 예. 입을 크게 열면은 졸다가도 좀 정신이 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아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말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강대한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냐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면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피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는 거죠.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라. 누가 말씀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크게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여러분, 어떤 새가 정말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잘 자라겠어요? 극성스럽게 먹이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먹이를 해다가 새끼 애들한테 자꾸 주는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이, 새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사모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딱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00일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부흥 집회를 하고, 야 진짜 은혜께 그냥 극성이다. 도대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져서 문 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는데 어쩌면 저렇게 더 난리냐. 더 난리친다니까. 가만히 안 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라도 그냥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입을 그냥 계속 그냥 찢고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계속 입만 벌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예? 적극적인 자세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지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거의 줄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들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예? 아직도 두 사람이 새벽에 잤다가 일어났다 잤다 일어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는 아주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좀. 예? 하나님 앞에 위기가 기회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가만히 주자. No.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럴 때 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잠잠해졌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더니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그러니까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
목사님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막 응답 받은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와 내가 더 기쁜 거야, 막 내가 더 기뻐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응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응답 받아서 그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응답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100일 새벽 기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또 38주년 부흥성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해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죠.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